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게 지표의 특성을 여러분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볼린저밴드인데 이 볼린저밴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구조를 알고 사용하는 거랑 모르고 사용하는 거랑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선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린저밴드의 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도로로 치면은 중앙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선. 중심이 되는 선이고요. 이 중앙선을 기점으로 1차선과 반대 차선이 있거든요. 볼린저밴드와 상단선의 하단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길이 넓은 구간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다. 예를 의한대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인데 상단선하고 하단선은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의 차량의 94.5%는 뭐냐면은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달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넓을 때가 있고 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도로를 벗어난다는 게 위든 알아도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도로가 넓을 때 벗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좁을 때 벗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나는데 밑으로 사고 나면은 안 좋은 사고고 위로 사고 나면은 좋은 사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볼린저밴드의 기본 개념에 우리가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을 넣거든요. 이 표준 편차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도로의 폭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도로의 폭을 주가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을 때를 우리가 수렴을 했다 그러거든요.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막 요동을 치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폭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볼린저밴드가 막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요.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렴하는 자리 큰 볼린저는 이제 이렇게 수렴이 들어가죠. 이렇게 수렴을 한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등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하는 곳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뭐다? 급등을 할 수 있다. 이 표준 편차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표준 편차가 뭐냐? 제가 진짜 쉽게 말하면은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 싶다. 이 100명의 학생 중에서 보통 부류가 있고 최하위 부류가 있고 최상위 부류고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볼린저밴드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볼린저밴드라 칩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볼린저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 그러니까 볼린저밴드 내에 존재하는 학생의 수가 94명이고 나머지 6명은 볼린저밴드를 밑으로 뚫을 수도 있고 위로 뚫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평범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요 볼린저를 뚫어 올린 애들은 평균 95점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꼴통들은 평균 뭐 10점 이하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균 95점에서 10점 사이에 존재를 한다. 얘들은 그냥 평범한 애들이다. 영 꼴통도 아니고 영 똑똑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 볼린저밴드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수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꼴통이 될 수도 있고 우수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좁으니까 수렴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해되어 이해한대요. 이 표준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에 2라는 표준 편차를 줬으면은 20일 기간 동안에 이 2라는 표준 편차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20일 기간의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을 우리가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선형이 아니라 엔벨롭처럼 직선형이 아니라 이게 굴곡을 준 거예요. 굴곡을. 변동폭이나 거래량을 해 가지고 볼린저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뚫어 올리는 놈은 뭐다? 우수생이다.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뚫어내면 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볼린저밴드 안에 움직일 때는 그냥 박스권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등주들은 다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어 올리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볼린저밴드 상단을 이렇게 뚫어 올렸는데 위치가 예를 들어서 밥그릇 3번 자리에서 볼린저를 뚫어 올리는 거랑 밥그릇 2번 자리에서 뚫어 올리는 거랑 다릅니다. 공구리가 있을 때 뚫어 올리는 거랑 없을 때 뚫어 올리는 거랑 다르고 구름대 밑에서 뚫어 올릴 때랑 위에서 뚫어 올릴 때또 달라요. 그런 게 경험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린저밴드 하나만 봐도 자 보세요. 내가 볼린저밴드 설정을 해볼게요. 이게 기본 볼린저예요. 볼린저밴드 하나만 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이렇게 쫙 하고 수렴이 되잖아. 요 이후 후에 볼린저 상단선을 뚫어 올리고 우수생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예대에 의한대요. 우리가 급등하는 라인에서 보면은 우수생이 나오고 추세 반등 그리고 여기서는 당일날은 강했지만은 며칠날 꺾였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구름대 밑에서 뚫는 거랑 위에서 뚫는 거랑 다르고 밥그릇 1번 2번 3번 4번으로 봤을 때 1번 2번이랑 3번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볼린저를 뚫어올 때 구름대 밑에서 뚫어올리는 거랑 밑에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랑 거래량이 터졌을 때랑 안 터졌을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볼린저 상단선을 뚫어올 애들은 우수생이 된다면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추세를 바꿔버려요. 우선
방향으로.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다가 갑자기 뚫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를 모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는 매매 까고 있네. 볼린저 밴드 상단 타점 우리는 파는 데라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애들이에요. 상단에 파는 애들은. 근데 우리가 팔아야 되는 상단이 있고 시작하는 상단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요런 데는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늘잖아요. 그죠? 근데 안착하고 중심선을 타치하고 다시 재돌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엘리어트 2파 시작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고 수렴이 돼가지고 가는 게 있고 수렴이 안 돼가 가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상단선은 주로 사용을 안 합니다. 하도 이제 지랄했어서 일부러 안 보여줘요. 이렇게 하단선만 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수렴의 원리거든요. 급등을 할 때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상단선이 없어도 저는 보시면 이게 파란 점선이라는 게 있고 슈팅선이 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수생 개미가 아닌 이 우수생을 찾는 겁니다. 주가를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우수생들.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매매할 때 보면은 이번에 뭐 리노스나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왜 이런 데서 추천하는지 봐봐요. 여기서 왜 우리가 추천할까요? 선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1번. 요 선들 잘 보세요. 요 선 3개 수렴 딱 되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천이 나가는 거예요. 수렴 됐잖아요. 그지? 예를 이해 안 돼요? 애니 플러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이런 데 드리겠습니까? 차 딱 보면 여기서 수렴이 나와요. 여기서 이미 개미가 아닌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드립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나 여기 드리죠.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이해를 하면 저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누가 사노 상단에서 나는 파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일부러 깔라고 라는지 본인 지식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볼린저 상단 매매에서 걸렀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 애들 보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이런 거 한국 컴퓨터는 이런 것도 보시면요 딱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은 요 밑입니다. 보세요. 요 수렴 됐어요. 여기와 여기가 지금 자리예요. 지금 딱 보면 여기가 볼린저 상단 돌파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딱 보면은 보이죠? 이 선이 쭉 내려와가지고 수렴 딱 되죠, 그죠? 표준 편차를 뚫어 올리는 자리예요. 표준 편차상으로는 이거를 못 뚫어 올리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개미들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뚫어 올린다는 것은 개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죠? 저렇게 뚫어 올린 자리는 제가 단타 다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찍어 먹어봐야 일단 사보고. 가는 거지.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 성공하세요.